넌 바람의 여인 아이가? 바다의 여인. 해피씨! 귀여운 척 안 했는데 귀엽다고 하는 거는. 와, 비키라. 비키라가. 어머. 저게 사람이랑 새랑 섞여가지고. 사람이 새가, 새가 사람이다. 두 분 배우나? 뭐라 캐셨나? 방금 뭐라고? 아, 니네들 가라고. 장관이요. 오늘 굉장히 힘든 촬영을 끝내고. 근데 왜 갑자기 나레이션 하는데? 이렇게 집에 가는 중인데 저기가 지금 저기 응? 폭발이 일어났다. 제 뒤에 세컷트 임팩트가 타박타박 헬비의 일상. 전체가 어떻고 가게인가? 우와. 너무 구경하고 싶다. 승현아, 내내 승현이 여기 있어요. 한 잔 주세요. 우리 학교 명물은 그냥 커피맛 우유 아닌가? 한 잔 주세요.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? 지나치게 대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. 전 매니에게 제일 레벨이 높다고 생각해요.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. 따라 볼까? 행복해.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바다 촬영 갔다 왔는데 올리 정도가 안 된 게 속상해가지고 갔어요. 충동 구매. 기분이 안 좋아서 피규어 샀어. 제가 기본 옷 미코가 없어가지고 기회되면은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이 기회예요. 뭐야? 사지가 다 분리돼서 왔나? 조립을 해봅시다. 머리카락 국자야?
곱다도 되겠네. 피규어 머리카락들이 너무 좋아요. 특히 이렇게 긴 머리카락들이 이런 결이 표현된 것이 좋아. 곱자 두 개 내놓고 엄마 머리카락 여기까지 안 오는데? 어? 이게 완전히 안 들어가고 지금 그냥 얹어놨거든요, 여기랑. 이 받침대도 지금 완벽히 이렇게 머리카락이 착!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데 대충 얹어놨는데. 여기서 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. 됐다. 포즈도 아주 상큼하고. 귀엽습니다. 얼굴이 너무 좋아요. 미쿠는 피규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는데 저는 이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이 깜찍이 아주 귀엽구만. 여기 손가락 보시면 손가락 조그마한데도 네일까지 다 발려놔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머리카락은 어찌해야 되노? 아 이게 구멍이 딱 맞게 끼우면 이렇게 받침대 닿지도 않게 이게 붕 뜨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? 자리가 없다. 오 왜 이렇게 커? 잠깐 나와보셔. 날 감고 짜잔. 너무 예쁘다. 여기도 같은 애 같고 모집하는 게 보는 재미가 있구나. 모집 모집합니다 우리 집으로. 지금 모집 아이가? 수집이다. 모집합니다. 어디가? 먹게. 뭐 먹는데? 국수. 나 하루 세개 먹게. 아빠. 어? 딸 옷 이쁘지? 저쪽에. 예, 안녕. 자, 찍어주세요. 아, 수리 중이래요. 뭐? 하나, 둘, 셋. 깜찍해. 너 저리 비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진짜 어이없어. 나 어디에 표정을 해야 하는데. 아, 옆모습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그래요. 나 옆모습 좀 자세했지. 응. 방금 어이없어 하면서 고개 돌리는데 너무 이쁜 거. 하나, 둘, 셋. 그러고 있어봐요. 카메라 좀 봐야 돼. 빵댕이. 무슨 말이야? 아, 개요. 공주가 국밥만 먹는다. 어떻게 쓰다보다 짭인 걸 알아요. 국지는 여기 심지가 있거든요. 더 두껍고. 하긴 이런 데서 왜 짭을 왜 찐을 사놓겠노? 열로.